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구피커피를 다녀왔습니다. 구피커피는 첫인상이 굉장히 아늑한 카페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수초와 어우러진 수조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어서 수다를 떨고 가기에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구피커피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김포 근처를 드라이브하다가 잠깐 쉬러 가도 될 만한 긴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류와 다양한 메뉴가 장점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다양한 물고기 그림들도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아늑한 소파 자리를 앉아보았습니다. 자리도 넓직하게 있어서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다양한 장식들과 미니 테라리움이 반깁니다. 대세는 테라리움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테라리움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피커피답게 첫 번째 어항이 반기는데요. 물고기는 역시 수초와 함께 보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구피들이 수초를 활용해서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모습이 재밌네요. 두 번째 어항은 구피가 아닌 물고기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푸시도 정말 잘 크는 물고기라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응시하는 구라미도 있었어요. 덩치에 비해 겁이 굉장히 많나 봅니다. 안시와 코리도라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수조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크립토코린의 누리가 풍성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루돌프 구피들의 어항이었습니다. 음성수초로 이루어진 어항인데요. 윌로모스가 유목에 잘 정착한 게 보기 좋습니다. 음성수초를 한쪽에 몰아서 배치한 레이아웃인데요. 상당히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물고기들도 보기 좋고 수초도 보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티비스를 이용한 수조인데요. 음성수초 하나만 가지고 레이아웃을 한다면 볼티비스 수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항도 적당히 채워가면서 어항을 꾸민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플라잉폭스와 나나 수조입니다. 플라잉폭스도 정말 수수한데 계속 보면 매력이 넘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들도 있었는데요. 거북이들이 워낙 장수로 유명하니까 애완 거북이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발톱이 길어서 놀랐습니다.
육지 거북이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크면 정말 커지지 않나요? 커피를 마시며 볼 수 있는 어항도 있었습니다. 구피가 바닥이나 수초를 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틈새에 있는 이끼나 미생물들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피가 어느 정도는 어항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 아쿠아 테라리움 형식으로 꾸며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베어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식물을 따로 키워두시는 것 같았어요. 컵포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구피커피 옆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도 있으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